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사무관 1년 차 이규빈입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 비춰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 됐어. 어제 정리는 다 됐어? 9시. 네, 뭐 초안 작성 다 했고요. 그리고 시행령 대응 관련해서는 그 다 작성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일은 총리님 현안 보고 자료 작성, 그리고 시행령 개정 대응, 검토 의견 작성, 주례 보고 작성 등등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밥도 못 먹었네. 아, 자리에서 저런 거 살짝살짝 먹는 건 네. 괜찮아요? 뭐 냄새 안 나는 선에서. 네. 이렇게 끼닐 때우는구나. 바빠요. 일이 많습니다. 많죠. 문서 업무가 참 많네요, 보니까. 네. 대충 됐는데 이거 좀 문구 좀 봐주시죠. 그러니까 한 달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너무 짧네요. 근데 보통 이의제기는 한 달 이내 신청. 왜? 갑자기 미역배시야. 미역배시야. 과장님 뭐 가셔야 되네. 형받다 왔죠. 아, 예. 그럼 뭐이 부분 그럼 뭐 세 달러 할까요? 여섯 달러 할까요? 어떻게 문구를. 문구를 만들어서 얘기하자고. 저 문제 너무 잘 알아요. 막 가는 거 붙잡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과장님이 없어져서 과장님, 국장님 다 행안부 협의를 하러 가셔가지고 저희 사무관들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업무 처리하실 좀 막막한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향수 없으면 너무 좋잖아요. 공기가 좋죠. 어린이날, 어린이날이라고 하죠. 뭐 먹으러 갔죠? 네, 맞습니다. 아, 먹어야죠. 10시 47분이면. 이게 낙이죠. 너무 여유 있으셨어요. 방송이 조금 더 활기차졌네요. 예. 뭐지? 오셨다. 뭐야, 지금 오셨다. 오늘은 집에서 혼자 A랑 X를 보면서 점심을 빨리 먹고 있어요. 이게 잠깐 행복이죠. 네. 소확행이에요. 네. 저게 맛있지 또. 혼자서. 네, 물리게 먹죠. 네. 너무 말없이 먹는 것 같은데. 총리님 보고자료 최종 버전 지금 보내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거 국장님이 그거 많이 찍네요. 해주시고. 이제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한 대로 외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수정받고 국장님 수정받고 그걸 총리님 선까지 거의 보고를 드려서 그제서야 이제 외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메모지에 무슨 말이 적힐지 약간 설레게 해보는데 이게 진짜 기다리게 되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9-6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저는 거의 9시, 10시쯤 이제 퇴근을 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또 아니에요. 제가 딱 그냥 중간 정도고 그래?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새벽 2시 매일? 근데 어제 네가 그 야근 때문에 못 왔었는데 어제는 민주당 후보가 최근에 이제 미국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어떤 후보를 더 지지하는 거기 어떤 내용이 나냐면
워싱턴에서 처음 그 의원이 됐을 때 경제 얘기를 또 계속 얘기하지. 연출 아니죠? 아니. 이제 진짜로 퇴근하겠습니다. 갑니다. 벌써 저런 어르신들 아무래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이규빈 사무관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함께 해주십니다. 박능우인데 박능우로 곧 틀려요. 박능우 이렇게 할까요? 어른들 같은 경우 성함이 제일 박능우, 박능우, 박능우 복지부 장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화 주제는 미래 iOS 선도 국가로의 도약입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능후 이병건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참석해주셨습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함께해주십니다. 오신 분들이 다 되게 한자리에 모시기 힘든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정확히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박능후 복지부 장관 함께해주십니다. 예예 괜찮습니다. 예. 이어서 발제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빵이요? 아니 하나만 먹겠습니다. 예. 예 들어오겠습니다 다시. 예. 예 또 뵙겠습니다. 예.